강원도에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병상이 부족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경증 환자를 격리 치료할 생활 치료 시설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입니다.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음압병상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강원도 내 의료기관 7곳을 통틀어도 쓸 수 있는 음압병상은 20개 안팎입니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다른 환자들을 못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보고. 하지만 올해 8월 추진했던 원주 황둔 생활치료시설은 사실상 도입이 무산된 상황입니다. 민간시설이다 보니 운영비 지원 부담 등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는 이 때문에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 소유의 단체 생활시설 10여 곳 가운데 한 곳을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상 추이가 심상치 않고 또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는 8곳입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이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사이 이미 확진자 수십여 명은 강원도를 떠나 경기도에 있는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